안녕하십니까. 아유,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도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. 오늘도 영상 촬영하고 사무실에 워킹 손님 모셔가지고 업무 복귀하고 처음 이제 상담을 한 것 같아요. 그렇지, 그동안 계속 지금 광고만 내고 있는데, 어제 아랫긴가 한 3일 전인가 제가 광고 내고 있는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, 그 건물 주인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. 전화 오셔가지고 광고를 좀 내려달래요.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뭐 매매 되셨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, 매매 된 건 아닌데 종상향이 돼서 뭐 다른 집들도 그렇고 한 2억씩은 다 올랐더라. 뭐 그래서 이제 좀 내려야겠다. 아, 그 종상향 된 그 뉴스 발표 보고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?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죠. 근데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냥 임대사업자를 내서 장기로 가져가려고요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내려드렸어요. 지금 이 단순하게 종상향만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. 1종에서 2종으로 종이 상향이 되면 건물 층수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. 건축 제한이 좀 더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대구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종을 상향을 시켜주겠다,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. 뭐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종 상향이 안 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, 무작정 다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막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무작정 이제 1종에서 2종으로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는 것 없이 그냥 바로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이 된다고 보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일단 골목골목이 있는 주택가들 있죠. 지금 보면 주택가들 대부분 뭐 5층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지는데, 그게 주차법 때문에 영향을 좀 미쳐요. 주차가 나와줘야지 1층, 2층 이렇게 가구를 늘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, 그렇지 않고서는 뭐 상가를 넣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골목골목 뭐 6m, 8m 도로 접한 골목에 상가를 막 7층, 8층 이렇게 짓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면 주택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, 근데 주차가 또 안 나와서 7층, 8층까지 또 못 지어요. 그리고 일조권 제한도 받는 게 있어서 그렇게 못 해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이게 종상향이 뭐 지구 단위 뭐 안 묶여도 뭐 무조건 종상향 된다고 해도 이게 시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는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.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대부분 이제 집값 뜬다, 막 지금 당장 이만큼 올랐다 생각을 하시는데,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한편 뭐 다른 쪽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좋아요. 아파트 시행사들 어느 정도 이제 큰 규모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죠. 왜냐면 그분들은 야, 이제 아파트 이거 해먹을 땅이 더 많이 생겼다,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그거는 맞아요. 자, 그러면 지금 당장 대구 시내 공급이 이렇게 넘쳐나는데, 지금 아마 내년부터 공급 시작되죠. 올해 말부터 시작되죠. 넘쳐나는데 지금 당장 뭐 종상향대 이야기 나와서 시행사들 그렇게 움직일까요? 지금 대구 중심에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어느 곳에는 보니까 마이너스 피도 있더라고요.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종상향을 발표한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한 10년 20년 뒤에 대구를 지금처럼 한번 갈아엎을 때, 그때는 지금 이제 종상향을 승인했는 부분이 그때는 시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
좀 기대 가치를 그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지금부터 뭐 쭉 10년 임팩 가지고 계실 분들은 물론 좋겠죠. 근데 요 최근에 뭐 종부세도 좀 두 배로 올랐고, 아 건물 관리도 좀 힘들고, 매매를 생각을 했는데 이 종사형 된다고 매매를 다시 거둬들이는 분들, 그런 분들은 내가 가지고 갔을 때 세금 내는 거와 뭐 관리할 때 내 노동과 그리고 뭐 자지불량 관리비라 이런 거랑 나라에 내는 세금이랑 계산했을 때 뭐가 더 이득일지 비교를 잘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. 매도하시는 분들에게는. 종상향이 된다고 해서 매수자 입장에 서면, 아 이쪽이 종상향이 되는데 한번 투자해볼까? 그래서 매수자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좀 노리면 오히려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이라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. 오늘 퇴근길에 이렇게 글을 한번 남겨봤고요. 말을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겨봤고요. 그리고 뭐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면 서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같다고 하시면 서로 공감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집에 다 와서 이제 영상 또 편집 좀 하고 내일을 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